네, 월요일의 벤이 더 반갑네요.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슈퍼내추럴한 그런 시각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 오늘은 밸류업과 연결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많이 가지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또 이런 내용도 다뤄주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큰 틀에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원회 뭐다 같이 이제 힘을 합쳐갖고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증시는 세계 증시의 상승 그 흐름에 좀그 상승을 홀로 예 못하죠. 홀로 낙오돼서 이제 네. 그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여의도에 있다. 여의도에 예, 있다. 여의도의 잘못이다. 또 이제 오늘 저격 발표하시려고요? 걱정되는데요. 아니, 그런 게 네.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투자자 신뢰 부분이 지금 그 코리아 밸류업에 이제 이 발목을 잡는 이제 중요한 지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역할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선별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다음 기사 한번 보시면 외면받는 시장 전문가들 지수 업 이전에 신뢰 업부터 해서 이게 이제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님 이제 기사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신뢰가 지금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게 코리아 밸류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좀 이제 반성하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업 리포트 자체를 이제 못 믿으니까 투자자들이 아, 한국 국장은 조금 너무 좀 뭐랄까 이 어렵다. 그래서 좀 이제 투명한 미국 시장으로 가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 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그 여의도 쪽에서 계속 특히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 같은 데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문제가 많다. 이제 주주 친화 이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펼치지 않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기업들은 잘하고 있는데 한국 여의도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뭐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나 이제 금감원이나 증권사들이 다 같이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지금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의도 쪽에 지금 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저기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 23년에 이제 이익 성장률이 한국이 22% 코스피가 S&P 500은 6%밖에 성장을 못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이익 성장한 것만큼 주가가 올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S&P가 24% 저기 코스피가 19%밖에 안 올랐고요. 올해 들어서 보더라도 이익 성장률 측면에 있어서는 한국이 13%대 S&P가 7%로 우리가 압도적인데 그에 비해서 주가 상승률은 S&P가 15%, 한국이 코스피가 5%,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여의도에서 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뢰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투자자층 위주로 이는 좀 더러운 꼴안 보고 아니 꼬운 꼴안 보고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아, 그 포럼 쪽 얘기도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논리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데 주주환원이라든지 배당 이쪽 더 신경 쓰면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선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 주식시장은 규모가 커서 작전 세력이 활동하기 쉽지 않지만 규모가 작은 국내 증시는 주가 조작에 취약한 편이다. 지금 주가 조작 관련된 계속 이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건들이 다 흐지부지 되고 있어요. 제대로 이제 이 네. 뭐랄까 처벌받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드문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성욱 경희대 회계 세무학과 교수께서 하신 말씀이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서 세후 수익률 하락을 경험한다면 굳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는 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투세 문제도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 금투세 문제가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걸 여의도에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당연히 문제고요. 다음에
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님 말씀을 이제 보면 향후 밸류 프로그램 관건은 기업이 주주 환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관련 제도의 마련 여부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것도 결국은 금투세하고 다 같이 연결돼 네. 있는 겁니다. 금투세가 네. 통과가 돼야 이제 네. 관련해서 이제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이 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질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국내 증시는 작전 세력 장난이 너무 심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이 부분이 또 핵심 요소고요. 여기에 이제 연결돼 있는 게 이 특히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을 둘러싼 공매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이제 환배를 느껴서 미국 시장을 떠난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유튜브 본다 실내일은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제 뉴데일리 김민아 기자님 기사하고 이게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이 불편 부당해야 되는데 전혀 불편 부당하지 않고 이 리서치 센터에 이제 이 돈을 주는 공매도 펀드나 이제 사모 펀드들 이런 쪽 기관들 쪽의 입맛에 맞게 리포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외면받고 있다는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주장을 담은 내용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하지 않으면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을 암만 해봐야 별 효과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공매도 세력 충격 주가 급 등의 수준을 잃었다 해서 이제 에코프로 BM이 8천억, 에코프로가 또 마찬가지로 8천억에서 총 1조 6천억의 손실을 봤는데 이 1조 6천억 손실을 본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지금 매도 의견이 쏟아진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뭐죠? 사람들이 이거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심할 수 있는 신뢰성을 상실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여의도의 각 이 뭐랄까 투자 주체들이 다 같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고 자꾸 떠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작년 4월 11일 날 에코프로 없어서 재송 사과문 낸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타이거 자산운용의 이제 이재한 대표가 작년 1.4분기 수익률이 되게 저조했다. 왜 저조했냐? 에코프로 BM을 공매도 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 갖고 아,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다. 앞으로 잘하겠다라고 하면 될 거를 이거를 이제 시장 왜곡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장 보여 주시면 3일 지나서 4월 13일 날 3프로 TV에서 이제 지나치게 과열된 배터리 시장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타이거 자산 운용이 얘기했던 그 논리를 지금 이제 그 3프로 TV에서 아침에 특정 종목을 찍어 갖고 이제 매도를 해라 하는 쪽으로 말한 방송은 저 방송이 유일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투자자들이 뭔가 좀 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짜고 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요게 이제 그 에코프로 저기 주가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 칠해놓은 저 부분이 이제 그 3프로 TV 4월 14일 날 이제 방송한 그 시점이고요. 보시듯이 그날 에코프로 주가는 12만 2천 원이었고 그 이후에 7월 달까지 30만 8천 원까지 152%가 추가로 더 올랐습니다. 네. 떨어지는 주식 많은데 그거 다 놔두고 그 이후에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이제 150%가 올라가는 주식에 대해서 팔아라. 그거 올라가 지금까지 올라갔던 거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들을 자산운용사 그다음에 거기하고 관련돼 있을 거로 추정되는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저 종목이 이제 그 이후에는 좀 많이 떨어져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한 10만 천 원이니까 뭐 저 가격 대비해서 보면 대략 한 20% 정도 빠진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는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의 경우에도 그 방송했을 때 27만 8천 원, 58만 4천 원까지 불과 두세 달 만에 110%가 추가적으로 한번 더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많이 떨어져, 그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9만 6천 원이니까 대략해서 한 20%대 정도 지금 하락한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진짜 투자자들을 위해 갖고 이게 진짜 떨어질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방송을 했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매도 의견을 한 종목들이 많이 떨어지고 매수 의견이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올라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지금 반대고 올랐다가 떨어진 거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했었던 이제 강력하게 그 당시에 매수를 추천했던 2차전지 종목이 천보인데 천보는 4월 14일 날 26만 2천 원에서 보시듯이 그 위에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습니다. 지금 7만 4,200원이에요.
7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자꾸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에코프로 비엔 같은 주식을 사서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천보를 사서 물린 분들 왜 안 이해해 주십니까? 에코프로 비엔 투자자들만 왜 이해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이 또 강력하게 항상 추천하는 종목이 어제 지난주 화요일에도 추천했었던 종목이 이제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CS윈드인데 CS윈드도 보시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했을 때가 78,700원이고 지금 49,500원 해서 거의 한 40% 정도 떨어졌어요. CS윈드 물린 분들은 왜 주죠? 왜 에코프로 BM에 물린 분들만 신경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쟤들이 뭔가 좀 짜고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꼴 보니 차라리 미국장 가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주식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이 떠나니까 코리아 밸류업이 효과가 없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차트 보여주셨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그 이제 작가님께서는 그 이제 말씀하시는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당연히 보실 거고 예.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근거 제시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떨어지는 근거 제시한 것 중에 반박하실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예, 다음 장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15만 원해서 이제 리포트 나온 건데 이제 제가 누가 썼는지는 이제 이름을 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제 EU 다수당인 EPP가 유럽의회를 장악해서 관련해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일부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도 아니고 높다라고 적어놨어요. 네, 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동그라미 쳐놨는데 네. 전혀 높지 않습니다. 아주 희박합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지금 에코프로비엠 주가 떨어지는데 이제 이데일리의 원다현 기자가 그 기사 썼더라고요. 이 애널리스트 말을 인용해갖고 EPP가 당선돼서 이런 이제 정책 후퇴가 있을 수 있어서 위험하다 하는 얘기가 그런 기사가 나오고 마침 주가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의심을 사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이거 좀 말씀드리면 네,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일부 후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높지 않다에 대한 근거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다고요. 예, 예, 한번 네, 보여주시면 말씀해주세요. 유럽의 법률 제정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해드리면 첫 번째, 이 유럽의회의 법률은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발의되는 게 아니고요. 유럽의회는 법안을 발의할 이 권한이 없어요. 유럽 EU 집행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고요. 법안이 발의돼서 발의되면 유럽의회에서 그 법안을 갖고 투표만 하는데 투표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통과가 됩니다. 어떤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EU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법안을 이제 발의할 수 있잖아요. 네. 법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럽의회는 법안을 낼 수가 없어요. 법안 내는 권한이 딴 데 있고 그게 바로 EU 집행위원회고요. 네. EU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35년에 이제 전기차 100% 전환되는 그 법안이 통과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 법안을 누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유럽의회는 없다는 겁니다. 없고 EU 집행위에만 있다고. EU 집행위에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거기서 법안을 발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회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통과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원국이 총 27개국입니다. 27개국에서 15개국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65%예요. 과반이 아니고 65%입니다. 지금 이제 EPP가 그러니까 첫 번째로 EU 집행위원회가 이걸 발언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지금 아직까지. 두 번째로 지금 EPP가 다수당돼서 이제 저기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그 모 연구원이 지금 기사 쓴 거잖아요. 이데일리 원다현 기사가 그 기사 쓴 거잖아요. 그런데 EPP는 27%밖에 의석이 없다는 겁니다. 우파라고 지금 지칭되는 애들을 다 모아도 356석, 705석 중에 356석이니까 50.5%밖에 안 돼요. 네. 이 매도 보고서가 이게 특정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받을 빌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작가님께서 이런 원문 같은 거 좀 잘 찾아보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애널리스트라든지 이제 기자들이 받아쓰고 있는 이유 근거가 되는 그런 뭐 외신이나 이런 거 혹시 찾아보셨나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보시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예. 100% 창작이에요. 네. 예. 저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작가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주장을 또 해 주시는 거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들어볼게요. 지금 문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지금 유럽의회에서 법안이 어떤 식으로 통과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사실 갖고 있어야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여러 유럽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그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거를 지금 다시 번복을 하고 가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해주셨다는 걸로 예, 리포트에 높다라고 써놨잖아요. 높을 리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의석수가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높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다 혹은 뭐 후에 추후에 검토해볼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그렇죠. 있다 있는데 높다라고 그런 얘기 말하는 건 조금 비약이다. 제목 자체가 이렇게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거를 인정해라라고 제목 이렇게 달렸단 말입니다. 그 제목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예. 다음 한번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 5년 임기로 선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투표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교적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동체적 균형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그 위에 있는 이 조직이 유럽연합 강요이사회가 또 따로 있어요. 별도로. 네. 유럽연합 강요이사회는 이제 유럽연합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강요이사회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저기가 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각국 정상과 장관들이 외교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게 유럽의회가 굴러가는 방식인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고 EPP가 다수당 해봐 27%밖에 안 되는데 27% 다수당 됐으니까 지금 이제 그 2035년에 유럽 전기차 100% 제한되는 법안이 뒤집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느 도단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제 EU의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한 이유는 이제 국가 주권이 EU 주권에 지금 앞서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이제 EU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나라들이 이제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연결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이 굴러가는 구조 자체가 다수결이 아니고 합의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 EU라는 데는 결정하고 번복하는 게 되게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EU를 갖고 얘기를 할 때 나토라고 놀린단 말입니다. Not action, talk only 해서 쟤들은 법안은 통과 하나도 안 시키고 말만 맨날 한다. 그런데 지금 법안이 이게 쉽게 바뀐다는 얘기를 하니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런 네. 취지로 보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2035년의 내연기관 유럽서 퇴출 최종 확정된 그 기사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데 결국 최종 합의를 했고 누가 결정했냐? EU 27개국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환경장관 이사회에서 강요회의에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투표해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통과가 된 거고 어렵게 통과가 된 만큼 이거는 뒤집어질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마치 뒤집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걸 빌미로 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한국 주식은 증시는 할 증시가 안 되는구나. 깨끗한 미국 증시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이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면은 최근에 나온 EU에서 5일부터 중국 전기차 관세 최고 47.6% 인상 이 건도 보면 지금 이게 이제 잠정 조치라서 뒤집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EU 집행위원회가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그 강요이사의 EU 집행위원회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에는 이제 취임만 하는 건데 지금 EU 집행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거는 그냥 90%는 다 넘어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EU 의회에서 이제 이 투표를 하는 거는 최종 뭐랄까 추인하는 절차에 불과해요. 그래서 90% 통과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것도 통과가 안 됐다고 지금 우긴단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저게 이제 한 4개월 뒤에 이제 이게 최종 통과를 해서 법안이 통과되면은 저것도 뒤집어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4월 1일 날 이제 연합뉴스 워싱턴발 기사 하나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 전기차 보조금을 당일도 폐지하겠다 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는 명백한 오보입니다. 트럼프가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조차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거를 이제 KBS 그 시청자 민원을 넣어갖고 해서 KBS에서 정정 보도했습니다. 4월 23일 날. 예, 이거는 몇 번 수차례 얘기해주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네. 끝난 건데 주말에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중앙 선데이에서. 트럼프 IRA 취임 첫날 폐기, K-배터리 흔드는 미국 대선 리스크에서 마침 또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목에 총상을 맞는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야 이거를 빌미로 해서 에코프로비엠 주가 우리 공모도 많이 지났으니까 떨어뜨려야 되겠다라고 기자를 섭외해서
이게 다 정정보도 한 건데 이걸 다시 갖고 와서 기사를 쓰게 만드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피할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작가님, 기자 섭외는 약간 추정이죠, 그냥? 아, 예, 그냥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설이신 거죠? 이 건은 네. 제가 언론중재심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이분은, 결과 예. 나오면 또 알려주세요. 예, 예. 그 다음 장 볼까요? 예, 다음 장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게 이제 써니라는 분이 이제 에코프로 그 아마 내부 종토방에 올리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위탁 물량의 불법 자전질이 의심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연금은 주식을 사서 5년, 10년 길게 장기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고 팔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에코프로 BM 관련해서 막 사고 팔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그 직접 운용이나 간접 운용이나 둘 다 사고 팔고 잘 안 하고 그냥 국민연금 그렇죠. 쭉 가져간다. 예,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냥 들고 가는 기간인데 조금 다른 행태가 보여진다. 행태가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이게 지금 이제 5월 달 들어갔고 5월 달 이후에 예, 장투하는 국민연금이 에코프로비엠을 막 단타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1조 6조 그 손실이 나고 있고 구매도 잔고가 1조 원인 종목을 굳이 단타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얘기고요. 요 관련해서 데이터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5월 31일 이전에 연기금의 수급 현황을 보면 이게 하루 매수 매도량이 불과 몇천 주예요. 네, 그러네요. 예, 예, 거의 거래가 없어요. 이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달라졌나 보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게 어떻게 달라졌냐. 5월 30일 이후에 갑자기 매수 매도가 8만 주, 예, 거의 10배 이상 늘어납니다. 몇천 주씩 거래하다가 갑자기 7만 주, 8만 주씩 막 거래해요, 국민연금이. 이게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전을 돌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이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작가님이 약간 문제 제기할 정도의 그런 이례적인 매매량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예. 근데 어쨌든 뭐 여기서 이렇게 외인이랑 결탁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받쳐줄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행위했다가 잘못되면 퇴출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증권사나 그렇죠. 운용사나 이런 경우. 이런 이유가 있는지,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이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고소고발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를 안 하고 이게 소관 자체는 원래 금감원 소관이잖아요. 금감원에서 봐준다는 거죠. 어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네,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팔고를 막 했어요. 5월 3일, 30일 이후에. 근데 이제 지나갔고 순매수량 합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니까 1,099주 샀다는 겁니다. 1,100주 살려고 하루에 10만 주씩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랬다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예, 그렇다는 예, 예, 거죠? 예, 네. 이거는 너무 이상한 매매예요. 이런 식으로 이 뭐랄까 이제 사람들한테 의심을 받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이제 그 업무상 배임에 국민연금이 좀 해당되는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제 변호사 고문 변호사 시켜갖고 이거는 지금 법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만약에 업무상 배임으로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건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에코브레BM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박 작가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이제 개인적인 뭐 어떠한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일단 행위를 하실 건가 봐요. 예, 예. 추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전달을 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작가님의 이런 의견을 오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만한 인터뷰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